Hi everyone! Hello to the world! 와우! 어제도 또 리액션을 했고 오늘도 리액션을 하는 저희는 계속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리TV가 돌아왔습니다. Never stop, never stop, RiTV. 와우! 그래서 오늘은 구독자님들이 굉장히 요청을 많이 해주신 곡이에요. 네. 혹시 나오기 전부터 약간 그 트레이 송즈와 크리스 브라운 콜라보레이션 곡이 나오겠다 계속 이렇게 예고를 해주셨는데 드디어 나온 것 같아요. 한 2일 전에 나왔습니다. 바로 트레이 송즈 피처링 크리스 브라운의 치치 치치 Do you love me? 키키 Do you love me? What? 뭐 약간 이 이런 거 나오면 다 그거지? 계속 그것만 떠오르는데 전 지금 이 노래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어요. 네. 하지만 저 크리스 브라운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 이 곡으로 오늘 셀렉을 했고 여러분과 네. 이 곡을 들어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전에 바로 해야 될 게 있죠. 트레이 송즈를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위키 타임. 트레이 송즈. 트레이 송즈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본명은 트레메인 알돈 레버슨 이고요. 그리고 1984년도생입니다. 나이가 좀 있으세요. 오케이. 그리고 아메리칸 싱어, 송라이터, 래퍼, 앤 액터까지 하고 계시는 분이고 이분의 이력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그 주요 곡들만 일단 추려봤어요. 일단 그 전에 데뷔 앨범은 2005년도에 I Gotta Make It이라는 데뷔 앨범으로 오케이. 데뷔를 했고요. 그리고 이분의 굉장히 유명한 곡들 Can't Help But Wait, yeah. 그리고 Say Ah, 그리고 오케이. 이게 굉장히 유명해요. 요게 발음석. 발음석. 요거는 클럽 가면 많이 듣죠. 오케이. 발음석. 레고. 발음석. 하는 거. 그리고 okay. 그 이후에도 뭐 Heart Attack, 그리고 Trigger, 아나, Slow Motion 이 정도가 okay. 있습니다. 일단 굉장히 허스를 많이 하시고 작업량이 굉장히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일단 노래를 들어보면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외쳐보죠. Lit Up Show! Travis Song 전형적인 금인데? 골드 전형적인 여자 많이 나오고 네. 그런 뮤비인 것 같아요. 여자 얘기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치치 You just wanna free me Make it come easy 가사가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그래요? 네, 뭐 제가 다는 못 듣지만 네. 뭐 맨 처음에 벤틀리 이런 거 나와서 그냥 스웨기거든 했는데 네. 뭐, Make you come easy 하는 거 보니까 네. 너가 쉽게 사정을 하게 만들어주겠다. 오케이, 어쨌든 그것도 스웨기죠. 남자의 스웨 네. 뭐 그런 느낌일 수 있고 네, 뭐 그게 굉장히 딱 하고 뭐 침 뱉는 너한테 침 뱉다 뭐 아 약간 협정인 가사가 좀 네, 있는 부분이에요. 스피로니오 이거 들은 것 같은데 아무튼 근데 네. 저는 일단 가사가 신경이 안 쓴 부분이 도입부부터 너무 좋았고 지금 트레이 네. 송즈 나온 부분은 보이스가 너무 좋아요. 지금 막 그쵸? 심취해서 흐느적거리게 되는 꿀성대죠. 우리 트레이 송즈님이 진짜 옛날부터 꿀성대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진짜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크리스 브라운이랑. 네. 오케이 렛츠 겟 잇. 몸 좋으시네. 그러게요. 풀댓 힙 스타일. 와. 지지. 지지. 스키 스키. 와우. 와우 파피 추로 예 They don't wanna smoke 와우 $100짜리들이네
확실히 트레이송즈 벌스랑 되게 다르지 않아요? 훨씬 부드러워요 크리스 브라운이. 네, 그리고 뭔가 저는 박재범이 좀 연상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약간 박재범이 한국의 크리스 브라운 같다. 이런 느낌을 조금 받긴 받아요. 왜냐면 춤도 잘 추시고 약간 꿀성대에다가 네. 약간 부드러운 그런 바이브를 갖고 랩도 있죠. 잘하고 랩도 잘하시고 네. 와우. 근데 이게 가사가 뭐 그런 좀 성정적인 얘기도 나오고 뭐 수혜적인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뭐 그런 거를 다 떠나가지고 이 두 분의 지금 보이스가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막 사람을 흐느적거리게 만드는 네. 그런 느낌이고 진짜 크리스 브라운의 지금 춤동작이나 이런 것도 네. 보고 있으면 신나요 그냥.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뭔가 둘이 잘 조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보이스 그 자체가 둘이 굉장한 하모니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추천했는지 알겠네요. 네 와. 좋습니다. That's right. 아, 이 부분 너무 좋다. 스키 스키. 왜 이렇게 come easy? 뭐야? 엄청 짧구나. 그러게. 노래가 강렬하네. 와우, that's 섹시하네요. Yeah. 섹시한 노래네요. 섹시한 노래, 섹시한 두 스타가 완성시켰죠. 오케이 오늘 트레이 송스 치치 피처링 크리스 브라운 듣고 왔는데 어떠셨어요? 아우 진짜 섹시하다는 소리가 먼저 딱 나오는 그런 노래였는데 yeah. 바다가 가고 싶어지네요. 이런 거 보면 비키니 입은 사람들 보러. 저는 약간 바다보다는 풀파리. 풀도 괜찮죠. 네, DJ들 있고 진짜 비키니 걸들 있고 칵테일 마시고 칵테일 마시고 이분들이랑 그냥 놀고 막 네. 그런 게 상상이 되고 진짜 뭐 노래 자체는 뭐 가사가 뭐 성정적이다 뭐 그런 야한 얘기가 많다 뭐 수액이다 이런 걸 떠나서 진짜 그 섹시 보이스로 진짜 섹시 비디오에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다 라고 감히 말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저는 뭐 중간에 장면 yeah. 중에 그 여성분들과 비키니 입고 농구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네, 제가 항상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그런 씬입니다. 비키니 입고 농구하는 거 아니에요? 다 빨개 벗고 나 말고 다 빨개 벗고 농구하는 거 아니에요? 아 저는 괜찮 What the fuck are you talking about? Okay, that's right. 그래서 오늘도 조금 멋있게 입고 왔는데 아 저 농구 좋아합니다. LA Lakers. Okay.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 노래를 추천해 줬는지 저 알 것 같아요. 진짜 이 노래는 가사도 섹시하지만 진짜 이 두 분이 너무나 섹시한 스타이기 때문에 네. 진짜 이 노래에 어울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좋아요? 듭니다. 네. 몸도 좋고 목소리도 좋고 네, 춤선도 좋고 그냥 섹시 그 자체입니다. 그렇습니다. Okay. That's right. 그럼 오늘의 리액션 여기서 마치면서 여러분들께 내일 바로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니까 그거 놓치지 말고 들어오셔서 저희가 2월 8일 날 발매되는 영순의 신곡 정보까지 알아가는 그런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Alright! 그러면 오늘도 마지막으로 If you guys like this video, press like! Press subscribe! And I love me! 오케이 그럼 오늘의 컨텐츠 여기서 마무리 지으면서 다음에도 멋지고 즐겁고 여러분들이 항상 기다리고 감상하고 즐길 수 있는 NO GOD! 그런 여러가지 활동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외쳐보죠. 릿 액션!